컨텐츠도 끝났고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당을 좀 충전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일단은 당을 위해서 갖고 온 거, 오레오 쿠키. 자, 레드벨벳 오레오 쿠키. 빨간 맛. 궁금해, 허니. 그 다음에 이거 커피 찍어 먹을 거. 역시 에이스 크래커. 커피 최강의 그 조합 크래커죠. 그거 마시고 나면 먹을 거. 비틀즈. 이세 개도 있고요. 이세 개의 쿠키도 있고, 네. 색깔별로 다 있죠. 바나나. 썸네일 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갈게요. 썸네일도. 자, 일단은. 자, 과일인 바나나부터. 오, 근데 이번 바나나 색깔은 되게 때깔나게 이쁘다. 지난번에서 바나나 막 엄청나게 익은 거막 그거 먹었었잖아요. 이번 색깔은 이뻐요. 원래 조금 많이 익어야지 그 맛도 조금 이쁘잖아요. 아니, 맛도 좀 당도가 좋잖아. 그래서 이거 갖다가. 전에 먹었던 것보다 조금 당도가 연해요. 근데 요 속살은 되게 깔끔해요. 근데 이제 입이 작을 것 같다고요? 지금 카메라가 약간 지금 여기 뒤쪽에 있잖아요. 감안하고 보세요. 그리고 일부러 그렇게 많이씩 안 먹는 이유가, 사실 근데 맛만 먹으면 크게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목 넘김이 힘드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 겉잎하고 속잎이 있어요. 식도가 좀큰 사람들은 많이 넘기겠죠. 크게 쓰면 돼요. 근데 여기 안쪽으로 가니까 여기는 살짝 지금 약간 물렁물렁해지려는 티가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은 바나나 이렇게 막 여기 막 검은 반점이 있듯이 그 바나나가 녹색이었다가 노래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갈색으로 가잖아요. 그런 바나나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상태 바나나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갈색 반점 조금 있는 바나나? 사실 그게 제일 적당하게 익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점이 완전히 그싹 도배된 거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집에 있어. 근데 딱요 노란색까지만 딱 되면 그때가 제일 맛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 노란색 때까지가 딱 맛있고, 그 다음부터 조금 더 맛있어지고, 너무 물러지면 그때는 먹기가 좀 힘들어지죠. 먹으니까 좀살것 같긴 하다. 2시간 동안 컨텐츠 하는 동안 약간 당이 떨어져서 머리가 좀 살짝 띵하고 막 손발 막 저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상황에서는 조금 벗어나가지고 좀살것 같고요. 바나나는 다 먹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지금 다 먹진 않을 거예요. 에이스 이거는. 레드 바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갈색 바나나는 들어봤는데 레드 바나나는 글쎄. 레드 바나나는 글쎄요. 나도 처음 듣는데. 그래서 이 에이스를 아, 레드 바나나 있어요. 아직 마트에서 못 봐서요. 그 바나나 다 익기 전에 그린 바나나 본 적이 있거든요. 좀 약간
커피와 함께하는 즐거움이라고는 하는데 여기 보면 이 크래커 먹을 때 가끔 되게 짭짤한 맛 느껴지잖아요. 짭짤한 맛이 느껴지는데 보통 이거 짭짤한 맛이 느껴지는 과자면 보통 탄산하고 많이 먹죠. 짭짤한 크래커들은 탄산하고 많이 먹고 달달한 크래커는 커피하고 같이 먹는데 사실 이거는 달달한 맛은 별로 안 느껴지거든요. 몰라 이제 바다코코넛이면 바다코코넛이면 그러면 약간 커피랑 먹으면 조합이 괜찮은데 이거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한 잔 리필. 저는 방송할 때 항상 커피를 두 잔을 다 넣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뜯어볼까? 레드벨벳이죠. 빠빠 빨간 맛. 빨간 맛은 궁금한데. 아니, 노래가 하도 그 빨간 맛이라는 노래가 있어가지고 뜯으니까 빨간 냄새가 나. 하지만 이 오레오 쿠키에 이 겉 이거 이게 레드벨벳 맛이라 조금 이게 약간 뭐 라즈베리? 약간 그런 맛인 것 같아요. 일단은 요 겉에 것만 글쎄 근데 이게 솔직히 쿠키 맛이라서 그런지 이 오레오는 이 안에 그 하얀 크림 맛이 제일 많이 나요. 겉에 과자 맛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 커피에다가 한번 찍어 마셔 먹어볼게요. 근데 역시 이 비스킷은 커피를 묻히면 부드러워져요. 그러니까 그 이빨이 약한 사람들, 이빨 약한 사람들 이렇게 먹자. 역시 그 씹히는 감의 차이는 있어. 커피가 좀 식어가지고 좀 약간 그런 차이는 있는데요. 뜨거우면 그러면 아마 엄청 따끈따끈할 거야. 뚜껑 쪽 이거 자르면요 여기부터 먹어야 되는데 잘 안 뜯겨. 나왔으니까 먹어. 개인적으로 내가 단 걸 좋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에기스를 왜 커피랑 같이 먹으라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에기스 성분 좀 잠깐 볼게요. 당류 7%. 그리고 한번 볼게요. 설탕 조금 있네. 근데 이거 별로 안 달잖아요. 에이스 별로 안 단데 단 거를 좋아하는 나로서는 솔직히 이 에이스가 그렇게 뭐 달게 느껴지지도 않고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에이스보다는 버터링. 버터링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바닥 코코넛이나. 바닥 코코넛도 그렇게 달진 않아. 제 관점에서는요. 그리고 화이트 초콜릿이면 더 달아요. 이게 이 에이스에다가요, 그 칼 같은 걸로 막 생크림, 치즈크림 막 이런 거 발라 먹으면 칼로리 폭탄이겠죠. 안 그래도 요즘 밖에도 많이 못 나가는데, 뱃살만 디룩디룩 찍. 하면서 조금씩 꺼내 먹을 걸로는. 역시 비틀즈가 있죠. 여기 보면 되게 불규칙하게 동그란 맛. 색깔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근데 옛날에 비해서 색깔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옛날에 M&M은 색깔 되게 강했는데, M&M은 색깔이 강하는데 노란색 레몬 맛이죠. 노란색은. 그리고 이게 녹색이 사과래요. 그 다음에 오렌지향 포도? 보라색 포도. 그리고 주황색 오렌지를 꺼내고 있는데, 네, 주황색 오렌지. 근데 이거 봉지가 빨간색인데 딸기는 없네요. 잠깐만, 이게 약간 멘토스의 축소판인데. 멘토스의 축소판인데, 만약에 이거 비틀즈를 탄산에다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멘토스는 막 많이 넣어보잖아. 집에 탄산이 없어서 실험은 못하겠고. 정작 빨간 봉지인데 딸기 맛은 없다. 그 점에서는 좀 아쉽네요. 딸기 맛이 없다는 건. 딸기 맛은 좀 있었으면 했는데. 참고로 저는 이 레몬, 오렌지, 사과, 포도 이 네 가지 과일 중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과를 제일 좋아해요. 그리고 사실 과일 중에서는 저는 사과보다는 배가 더 좋아요. 그 이제 명절 때 올라오는 과일들 기준으로 하면요, 배가 제일 좋고 두 번째가 사과고요. 배하고 사과 다음으로 그나마 요즘은 딸기 가끔 먹어요. 포도는 그 포크가 아니라 그 손으로 막 껍질 벗겨 먹는 거 전 좀 귀찮아가지고 포도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포도는 생과일로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주스로 마실 땐 좋아요. 주스로 마실 땐 포도 좀 좋아하고. 포도주. 포도주가 생각나서. 아무래도 이제 성당을 다니니까 포도라는 과일을 뗄 수는 없거든요. 그 포도주를 가끔 마셔볼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평소 때는 그 포도주를요, 성당에서는 일반 신자들이 포도주를 마실 일이 거의 없어요. 보통 이제 성찬절날 때 이제 주례를 하는 신부님이 보여주기식으로 잔에 그 보통 미사할 때는 백포도주를 많이 쓰거든요. 가끔 적포도주 쓰는 성당도 있는데 대체로 백포도주를 많이 써요. 그래서 백포도주를 따라서 쓰고, 그 백포도주 따라서 쓰고, 그 다음에 약간
그 다음에 이제 물 좀 섞고 포도주하고 물을 살짝 섞어요. 왜냐면 그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옆구리 창으로 찔릴 때 그때 피하고 물하고 같이 쏟아져 나왔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백포도주를 미사 때는 좀 많이 써요. 백포도주는 미사 때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성목요일 때 보여주기식으로 그 제대에다가 빵하고 포도주를 그 세팅을 해놔요. 근데 이제 빵은 보통 복사이드 나눠주고 이제 포도주 같은 경우는 제대 세팅했던 사람들끼리 막 나눠서 마시거든요. 그러면 포도주 따라놓은 걸 다시 병에 다 넣을 수는 없거든.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저도 아무래도 나름 그 미사 봉사를 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서 저도 가끔 얻어 마셔요. 근데 그 마주앙이라는 브랜드를 많이 써요. 그 미사를 할 때는 아 레드 바나나 아 인도나 동남아 거예요. 구이, 튀김, 주스, 샐러드, 파이, 영양 노란 바나나의 품종보다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C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노폐물을 제거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뭐 나중에 마트에서 제가 뭐 나중에 뭐 가볼 일이 있으면 한번 그 레드 바나나는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언제 할지 모르겠어. 그렇고 그래서 이제 미사 때 막 그 미사 때 보통 백포도주를 신부님들이 그 집전하는 신부님이 여러 명이면 이제 이렇게 뭐 이게 성체라고 치면 그 성체를 쪼갰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보통은 주례사제가 여러 명이면 이렇게 찍어서 드세요.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혼자서 동네 성당이면 혼자서 집전하잖아요. 혼자서 이렇게 먹는 다음에 이렇게 막 원샷을 해요. 그렇게 원샷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씩 안 따르거든요. 아 이마트에서 두 배로 비싸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반 신자들은 평상시에는 그 미사 중에 포도주를 마실 일이 별로 없는데 보통 처음 세례받을 땐 줘요. 찍어서 아니면 이제 되게 소규모 공동체 미사할 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 해가지고 그 섞어서 줄 때가 있어요. 그리 마실 때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성작, 그 미사 때 사용하는 그 성작을 이제 미사 끝나고 닦아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포도주에다 썼던 그 성작을 물로 헹궈야 되기 때문에 그 남은 물을 좀 따라요. 남은 물 좀 따르고 그 성반에 있는 그 제병의 그 찌꺼기를 그것도 축성하면 성체거든요. 축성한 성체인데 이 가루로 그 분해가 되어 있는 걸 이거를 닦아서 밑으로 따라 내린 다음에 성작 수건으로 그걸 닦아 내린 다음에 이제 그거를 깨끗하게 헹궈가지고 원샷 전부 영하는 거예요. 전부 이제 사제나 부제가 영하고 그걸 이제 닦아서 정리를 하죠.
뭐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데 뭐 이제 요즘 계속 성당에 못 가고 있었으니까 하는 얘긴데 지금 시점은 이제 4월 20일이에요. 4월 19일에 그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강도에서 약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완화를 시켰잖아요. 이제 사실상 생활 방역 체제로 가는데 아마 이렇게 되면 제 예상인데 다음 주에 미사는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미사는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다시 성당 가겠죠. 아니 이제 온라인으로 계속 막 미사하는 것도요. 그 CPPC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새벽 5시에 최초 공개를 해요. 왜냐면 TV 메인미사 평화방송 그 TV로는 새벽 6시에 처음 나가거든. 그래서 그 전에 유튜브에서 새벽 5시에 최초 공개를 하는데 물론 저는 이제 방송 끝나고 막 이것저것 작업하고 그리고 작업하고 보고 자면 되는데 솔직히 그때까지 기다리기 힘들어요. 어쨌든 뭐 그러긴 했는데 뭐 이제 문제 성당에서 미사가 다시 재개가 되니까 와 그렇게 이제 미사를 가고 싶었던 적이 사실 그 전까지 의무감이었거든. 내가 거의 30몇 년 신자 생활하면서 하여간 그런 의무감이었는데 그렇게 미사가 가고 싶었던 적이 없었어요. 물론 이제 또 몇 주 미사 가고 나면 또 사그라들 수도 있어.